8일은 8, 8이 16, 8, 3, 24, 8, 4, 32. 그래서 1대 4. 네 배. 8천씩, 8천씩 몇 배? 아까 여기 제곱을 해서 1이 되고 9가 되는 거를 지금 A라는 숫자를 제곱한 게 얘잖아. 이렇게 B라는 숫자를 제곱한 게 그렇죠. 제곱해봐야 1이니까 얘는 이제 됐어? 이거는 꼭 풀 수 있겠네. 오늘 반드시 나와야겠네. 그런데 이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은 얘는 10년간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얘는 6번이나 나왔잖아요. 이게 비율이 너무 낮아 이게. 너무 낮으니까 이것도 한 번 또 나올 수도 있을 타임은 됐어요. 자, 아까 저기 지난주에 그 왜 복습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어요? 특별히 요약 정리를 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게 없어서 그랬어요. 다른 데도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한테만 안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보통 이제 주요 파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많이 했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막 한 3, 40분 동안 복습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허프인데요. 다 똑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허프도 이 당기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이 같은 공식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 레일리나 컨버스는 지금 이 두 도시가 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 상권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숲을 내려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숲 속에 내려앉아서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이죠. 네, 이거를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요 두 개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분석에 해당해요? 거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시적 분석은 나무를 관찰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거시적 분석은 숲을 관찰하는 그런 분석이야. 근데 허프라는 사람은 이걸 보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중심지를 본 게 아니고 요 사람을 본 거예요. 무슨 분석이에요? 미시적 분석이에요. 요 사람이 나가서 이쪽으로 갈 확률과 이쪽으로 갈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기는 힘은 똑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당기는 힘이 20이고요. 얘가 당기는 힘이 30이에요. 그럼 총 당기는 힘은 50이죠. 50 중에 20, 50 중에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0%, 여기는 60%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이쪽으로 갈 확률 40%, 이쪽으로 갈 확률 6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을 보면 이게 일단 미시적 분석이고요. 저기는 거시적 분석이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 어떤 경계 같은 걸 보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점포가 하나 더 들어서도 관계없어요. 이게 당기는 힘이 10이다 그러면 20이다 30이다 그러면 다 더해서 얼마? 총 60이죠 그럼 60분의 1 이렇게 돼 이제 60분의 20 되는 거고요. 6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얘가 60% 얘가 40% 했잖아요. 근데 이제 60분의 30 하니까 얘가 50%가 되는 거예요. 점포가 경쟁 점포 수가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가 더 늘면 여기 강력한 게 또 등장했어요. 얘는 40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총합이 100이 되죠. 100분의 10,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내에 다수 중심지, 다수 점포가 있을 경우에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해요. 이걸 고려했어요. 또 거기에 이 사람은 참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레일리는요
이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어요. 근데 허프는 이쪽으로는 야 비포장일 수도 있더라. 이쪽은 포장 도로고 이쪽은 비포장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것까지 고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기 거리는 10km래도 물리적인 거리는 10km래도 시간 거리는 이쪽 20km 가는 시간 거리나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 거리라는 말을 썼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시간 거리. 그러니까 시간 거리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그냥 거리로 쓸 때는 이 숫자를 바꿔요. 시간 거리를 안 쓰면은 이 숫자를 바꿔요. 3으로. 비포장 도로면. 비포장 도로일 때는 3을 써요. 이기가 여기를. 그러면 이게 숫자가 분모가 커지죠. 제곱보다 세제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당기는 힘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비포장 도로가 있으면 힘이 더 작아지는 거죠. 이 숫자를 더 키우는 거예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찰 계수라 그래요. 마찰 계수. 마찰이 커지잖아요. 비포장 도로는 마찰이 커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마찰 계수라 해서 이런 마찰 계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한 거예요.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읽다가 보면은 시간 거리 또는 마찰 계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전부 허프 이론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몇 페이지였죠? 206페이지인가요? 200페이지인가요? 예, 거기 보시면은 14번은 아닌데 15번은 허프 이런 말 나오죠. 그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찰 계수는 2로 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마찰 계수를 3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이제 마찰 계수는 2로 해서 출제는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 15번은 지금 기존 할인 매장을 4000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4000제곱미터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할인 매장 예, 9000제곱미터 해야 되네. 9000제곱미터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예,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도 그 16번 있죠. 예, 16번에고 허프의 상권 분석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공간 마찰 계수 이런 말 나오죠. 마찰 계수 이런 말 나오는 건 다 허프예요. 그리고 그 밑에 17번 보세요. 17번은 표에 뭔 말까지 있어요? 시간 거리란 말까지 있죠? 예, 이런 표현 나오는 거는 다 허프 얘기예요. 시간 거리라든가 마찰 계수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다 허프예요. 예, 레일리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됐어요? 예, 자, 됐습니다. 그게 이제 허프 이론의 특징이고요. 예,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예, 앞으로 가셔서 허프의 상권 모형은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64쪽에 가시면은 그 리얼의 확률 모형에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공식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외울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요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거리 놓고 크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개면은 이 네 개 다 더한 후에 요거 요 다 더한 후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세 개면은 이거 한 개 없으면은 세 개 다 더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을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165쪽에 그 동그라미 6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있죠? 네, 요거는 안 봐도 돼요.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지금 계속 상업 입지론 하고 있죠. 그만큼 상업 입지론이 이제 중요한 편인데 지금 했던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런 사람들의 이론보다는 좀 중요도가 약간은 낮아요. 크리스탈러는 저는 지금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 사람들을 다 같은 범주에 놓고 수업을 했죠. 같은 이론으로 이걸 다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전부 다 중력. 왜냐하면 이게 만유인력법칙을 따온 이론이기 때문에 셋 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중력 모형이라고 해요. 큰 범위에서. 근데 이제 좁게 말하면은 레일리를 말하는 건데
크게 말하면은 다 중형 모형, 같은 이론에서는 같은 모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중형 모형은 이 중심지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고객을 밀고 당기고 또 중심지끼리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거죠. 밀당. 밀당하는 거를 상호 작용이라 그래요. 중심지와 중심지 간 상호 작용을 이야기한 이론이 지금 이 중형 모형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그 밀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탈러는 요 세 가지 주제인데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본 이론이에요. 형성 과정. 조금 전 이론들은 중심지의 상호 작용을 보는 이론이고요. 얘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보는 이론이고요. 또 이런 개념들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중심지의 계층성이라는 개념하고요. 중심지 성립 조건. 자,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중심지 성립 조건은 이제 166쪽에 있죠. 166쪽에 니은에 있어요. 니은의 성립 조건. 그다음에 중심지 계층성은 리을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은 오른쪽 페이지 167페이지에 중심지 변화 A에 있어요. 그게 중심지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 성립 조건 요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점포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고라는 게 있죠. 최소한의 매상고에 해당하는 게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요 정도 범위의 고객들은 이용을 좀 해줘야 매상이 달성이 돼서 그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인데, 이게 최소 요구치라면 실제로 이 재화가 구매가 돼서 소비되는 그 지역 범위,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래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어때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만 매상이 충분하겠죠. 이래야만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요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지 않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요즘도 나오는 것 같던데. 요즘도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계층성은 이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동네 큰 슈퍼 있죠. 동네 큰 슈퍼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대형 할인 매장.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편의점 같은 것들이 개수는 제일 많죠. 숫자는. 그리고 편의점과 편의점 간 거리는 좀 먼 편이고요.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요. 기능은 다양해지고. 뭐 이런 게 바로 중심지의 계층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할인 매장, 큰 중심지죠. 고차 중심지는 다수의 중차 중심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그 중차 중심지는 다시 그 안에 다수의 저차 중심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이제 조금씩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층성이고, 그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은 뭔가면은, 요거 얘기할 때가 이제 가정을 해야 돼. 가정. 뭘 가정하는가 하면은, 이 크리스탈러 사람이나 아니면 앞 뒤에 간 다른 여러 이론들은 일단 출발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요. 이 평평한 유리판이에요. 평평한 유리판에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요. 그런 곳에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돼 있어요. 중심지가 여기에 이제 모래알 뿌리듯이 쫙 뿌려요. 고객들이 일정하게 균질적으로 분포돼 있어요. 고객들도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 사람도 일정하게 분포돼 있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도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중심지가 자신의 상권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신의 상권을. 그러면 어떤 형태로 넓어지겠어요? 처음에는 원형의 형태로. 사방팔방 미치는 영향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원형의 형태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겠죠. 예, 이게 처음에는 상권이 좁다가 이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갈 거 아니에요.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부딪히면은 동전들이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놓으면은 요 닿지 않는 부분 있죠. 닿지 않는 부분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로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넓히는 과정에서 서로 겹치겠죠. 이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요. 그럼 이 교집합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경쟁이 치열하다가 결국은 서로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나눠먹기. 요 부분은 네가 내가, 요 부분은 네가 내가, 요 부분은 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그럴 수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육각형이래요. 정육각형. 이런 식으로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상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평평한 곳에 점포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 사방팔방 교통조건도 똑같고 예, 사람들도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소득수준도 똑같고 좋아하는 정도도 똑같고 다 이렇게 예, 이럴 때는 정육각형으로 형성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시장 조건이라든가 교통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상적일 뿐이에요. 이상적. 그리고 이 이론은 점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동종업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있죠. 집재. 집재성 점포들은 이걸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집심도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집심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산재가 적당해요. 산재를 설명하기에는 적당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이것도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사람들 하나하나 본 거예요? 이것도 위에서 점포를 내려다 본 거예요? 사람들 하나를 본 게 아니죠. 무슨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거시적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요 내용이 이제 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세 가지 주제잖아요. 이거 예, 형성과정, 계층성, 성립조건. 예, 근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뭐 교통이 발달할 경우 비해서 이렇게 있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밑에 중심지 이론의 내용, 예, 여기에 이제 계층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166쪽에 맨 밑에 리을의 중심지의 계층을 오른쪽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예, 비읍이죠. 비읍 중심지 이론 내용. 근데 그게 2를 보세요. 2 비읍의 2 시장 원리, 예, 교통 원리, 행정 원리 등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론적으로 이제 상상의 얘기죠. 근데 만약에요 이 점포가 딱 한 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포가 딱 한 개밖에 없다면은 정육각형이 아니고 계속 무슨 형태로 커지는 거예요? 원형으로 커지겠죠. 한 개밖에 없다면. 근데 이제 다수 중심지일 때 이게. 다수 중심지라면은 무슨 형이고요? 정육각형이고요. 예, 근데 단일 중심지면은 이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됐고요. 나머지는 8번, 뭐, 168쪽, 169쪽, 예, 170쪽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171쪽도 위에 있는 보충학습은 안 봐도 되고요. 공업지 입지 선정,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LQ 이런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71쪽의 그 공업입지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업입지잖아요. 공업입지면 공장의 위치, 공장을 어디에다 짓는 게 좋으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하면은 최소 비용 이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어디에다 짓는 게 좋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 공장을 짓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근데 비용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송비도 있고요. 임금도 있고요. 집정력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한 데 모여 있을 때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정력 이런 거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요 놈이에요.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요. 제품 수송비도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되는 곳에다가 가장 적게 되는 거죠. 합이 물류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합이 제일 적게 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원료 수송비를 절감을 해야 되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원료 지향 입지. 근데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제품 수송비를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송 거리를 짧게 해야 되니까 시장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하고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뭐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그때는 입지 자유형 아무데나 해도 관계 없죠. 입지 자유형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이런 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료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료 지수. 예, 참 생각이 없어요. 이 용어가 이제 원료 지수, 왜 그리고 지능 지수, 무슨 지수 하잖아요. 이 원료 지수라는 숫자가 크다는 거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 적게 나간다는 얘기요. 많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1보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무슨 형? 원료 지향. 이게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이게 1이면 입지자형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매치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원료지수라는 숫자가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이 숫자가 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원료지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원료지수가 원료지수라는 걸 이제 분수꼴로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는 게 많잖아요. 그럼 분자에 뭐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에 분자에 원료 중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많이 나갈수록 이 숫자가 커지니까 맞나요? 밑에는 제품 중량, 제품 중량,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공식 외울 때도 좀 더 쉬워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따지고 또 원료지수라고 하니까 원료지수량 이게 분자에 가야 이게 클수록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거는 제품 중량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값이 이제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료는 편제 원료예요.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를 말해요. 특정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보편 원료라 그래요. 보편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그 물 같은 거는 여기에 포함시켜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 그럴까요? 물은 수송하는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물은 원료 상태에서는 수송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맞잖아요. 물은 그 자리에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물 이 원료 상태에서는 수송 안 하고요. 이게 뭐가 됐을 때 수송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됐을 때 수송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막걸리를 만들 때 물 필요하죠. 그 물의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서 뽑아낼 거 아니에요. 수송하는 원료는 뭐예요? 쌀이라든가 뭐 다른 거를 수송해 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물이 들어가서 제품이 됐을 때 수송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원료는 물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무게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료 무게에 비해서 제품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물은 여기에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무게가 늘어난다고요. 그게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거 했어요. 기억나요? 왜 기억하는가 하면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원료 중량보다 어떻게 제품 중량이 늘어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원료인데 아니 물은 원료 아닌가? 물 들어갔어. 다른 재료도 들어갔어. 그 어떻게 폐기하는 게 있으면 있었지 더 늘어날 수가 있는가 제품 중량이?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때 공부할 때는 아 이 원료에는 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이 원료에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원료인은 쌀, 무슨 뭐 또 뭐죠? 예, 누룩. 이런 원료 무게만 집어넣지, 예, 물 무게는 안 집어넣으니까 제품이 됐을 때는 제품 중량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걸 무슨 산업? 중량 증가 산업이라 한다고요. 중량 증가 산업은 어디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시장 가까이. 제품 무게가 늘어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돼도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172쪽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넘어가시고요. 173쪽에 8시에 최대 수요일은 있죠.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나 뭐 한 번쯤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괄호 2번은 안 봐도 됩니다. 공업지 입지 조건. 다음에 174쪽에 입지 인자 있죠. 거기는 이제 입지 인자라는 단어하고 입지 단위라는 단어하고 좀 체크하면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문장 있죠. 첫 번째 문장은 입지 단위에 대한 문장이고요. 첫 번째 단위라 칭한다 있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이와 같이 하고 있죠. 거기는 입지 인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입지 인자. 비용 항목 각각을 뭐라 하고요? 얘네들을 각각을 입지 단위라 하고요. 얘네들 중에서 특별히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되는 항목을 입지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집적 인자 분산 인자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괄호 4번 안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괄호 5번. 괄호 4번 안 봐도 돼요. 하면 바로 X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로 5번 방금 봤죠. 원료 지향, 시장 지향, 노동 지향은 뭔가면은 이 노동 지향은 지금 이 수송비를 봤잖아요. 수송비. 근데 어떤 지점이 A 지점이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면은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이 지점은 수송비가 최소인데 이 지점에서 옮겨가면은 수송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최소 지점에서 옮겨가면. 근데 수송비는 늘어나지만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간다면은 여기는 노동 지향 입지가 되는 거예요. 뭐는 늘어났지만 수송비는 늘어났지만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노동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수송비 지향은요.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원료 지향, 시장 지향 이렇게 수송비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반드시 수송비만으로 원료 지향, 시장 지향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료가 부패가 심해요. 부패가 잘 되는 그런 산업이 있어요. 원료가 부패가 잘 되면은 원료가 부패되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죠. 원료가 부패되기 전에 가공을 하려면 어디서 가공을 해야 돼요? 원료 생산되는 곳에서 바로 가공을 해야 되죠. 원료가 부패가 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것들 있죠. 제가 듣기로 이 원양산업 있잖아요. 그 참치 같은 거 잡는 거. 배에서 바로 통조림에 넣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신선할 때 바로. 부패하기 전에.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러면 이제 대형 그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원료가 부패가 빠르면은 어디에다 공장 짓고 원료 지향 이거는 수송비하고는 관점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 제품이 부패가 잘 되면은 시장 지향이죠. 제품이 부패가 잘 되면은 시장 지향. 만들자마자 바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수송비 지향은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원료 지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입지 중량 있죠. 입지 중량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근데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는 2입니다. 2.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는 2예요. 2. 아시겠죠?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2가 되는 거라고요. 중요도는 낮다고요. 원료 지수에다 1을 대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 환경 지향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집적 지향은 뭔가 하면은 이거 집적력을 보는 거죠. 집적 지향은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나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한 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해요. 관련 업종들끼리. 예, 자동차는 뭐 천 몇백 개, 이천 몇백 개 부품으로 돼 있다 그러죠. 그럼 그 부품 회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적 지향 입지라고 해요. 집적. 석유화학공업도 그래요. 그다음에 8번은 됐고요. 예, 7번은 중간 지점 지향 산업 있죠. 예, 이걸 이제 키워드는 이적 지점이라고 해요. 이적 지점 또는 예, 적환 지점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 예, 어떤 게 수송 수단이 바뀔까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좋은 예를 알고 있는데 그 예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는 별로 예로서 별로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탄 공장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본 적 있어요? 어디 있어 봤어요? 연탄 공장. 예. 조치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거기. 제가 거기 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기차역에서 내려서 가다가 기찻길 따라 가다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지금도 있어요. 그 기차 다른 분 보신 분 안 계세요? 이렇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제 고향이 예, 이 철도 교통의 요충지 대전도 그렇죠. 대전도 지방철도청이 옛날 지금은 이제 코레일이지만 옛날 지방철도청이 전국에 다섯 군데 있었거든요. 서울, 대전, 순천, 다음에 영주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익산이군요. 익산. 이런 데가 철도교통 요충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게 철도청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예, 거기가 영주에 있었어요. 중앙선하고 영동선, 경북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예, 그런 철도교통의 요충지고 주로 철도를 이용해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늘 보던 게 철도역이잖아요. 근데 기차역 바로 옆에 연탄공장이 있어요. 기차역 바로 옆에. 왜냐하면은 태백 쪽에서 무연탄을 열차로 실어 옵니다. 열차로 실어 오면은 기차역에 불일 거 아니에요. 만약 기차역에서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이 있다면 다시 트럭으로 다시 또 옮겨야 되죠. 근데 기차역 바로 담장 옆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생산해서 연탄을 만들어서 수송할 수 있거든. 그죠? 얼마나 간편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저기 연탄공장들이 기차역 옆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적환 지점이에요. 수속 이적 지점. 그게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요, 거의 연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만들어서 먼 곳까지는 또 너무 머니까 수송하다가 또 뭐죠? 깨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기차역에서 떨어진 곳에도 있기는 했어요. 떨어진 곳에도. 제가 우리 동네 어릴 때 우리 동네 말씀을 들 때마다 엿공장도 있고 연탄공장도 있고 성냥공장도 있고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도 있고 그 연탄공장은 기차역에서 떨어진 연탄공장이었어요. 그러기도 했어요. 하여간 이적지점은 그런 게 중간지점지향산업이라 그래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이제 LQ만 좀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일단 그 LQ는 170쪽에 그러니까 가로 6번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LQ 입지계수라는 거 있죠. LQ 요거는 이제 거기 하늘색으로 된 상대적인 특화 정도 요거 키워드예요. 상대적인 특화 정도.
요거를 나타내는 개념이 LQ예요. 자, 여러분들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징이 뭔가요? 특징이 무슨 도시라 그래요? 대전은 예? 별 특징이 없죠. 보니까 별 특징이 없는 도시예요, 여기가. 보니까 뭐 소비도 소비고 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드는 거 있고 뭐 꿀뚝도 있는 것 같고. 예? 혹시 이 지역의 특성이 그런 거 아닌가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여기 충청도 하면은 무슨 공장 특별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죠. 근데 그나마 저기 뭐 오송에 그 뭐죠? 저 오송 그 위에 오창에 그 바이오 무슨 거기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산업 단지가 없죠. 이 바닷가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바닷가가 많고 수도권에 많으니까 여기는 내륙이잖아요. 제일 적은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전방에 가면 우리 왜 그 포천, 동두천 이런 도시 있잖아요. 이런 도시를 무슨 도시라 그래요? 포천. 다음에 꼭 한잔 하자고. 그 나도 막걸리 좋아하니까. 전방에 포천, 동두천 이런데요. 무슨 도시? 군사 군대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지. 그러니까 포천하니까 막걸리 생각나지. 군사도시라 하잖아요. 군사도시. 전방이라고. 왜 제가 일부러 전방이라고 했겠어요. 전방에 군사도시라. 군사도시. 청주는 무슨 도시라 그래요? 교육도시라 하죠. 왜 교육도시라 그래요? 교육도시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주 학교가 많잖아요. 무슨 사대 무슨 대 무슨 대 대학이 많잖아요. 학교가 많잖아요. 맞나요? 요즘은 대전이 인구도 많잖아요, 여기는. 근데 어쨌든 많이 늘어났다면 그것도 좀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럼 청주가 교육 도시예요. 그러면은 청주에 가서 눈 감고 이렇게 사람들을 집었을 때 일하는 이 경제 활동 인구를 딱 잡았을 때 반 이상은 뭐 선생님이고 또 학교 교직원이고 이런 거예요. 반 이상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전방에 군사도시라고 하는 데 가서 눈 감고 뽑았을 때 반 이상은 직업군이에요. 사병은 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병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사병이 저건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왜 군사도시라 그래?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죠. 그게 바로 상대적이라니. 상대적으로 딴 지역은 눈 감고 찍어봐야 이거 군인 안 찝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래도 몇 명 찝히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는 많다. 이게 상대적인 특화의 의미라고요. 됐나요? 네. 그거 얘기하려고 한다고 지금. 상대적인 특화.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특화예요. 아셨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개념이 LQ의 입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지역지수라 그래. 지역지수.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지역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러면은 A 지역은 무슨 도시? 방금 상대적인 특화라 그랬죠. 상대적인 특화라 그랬죠. 상대가 나왔어야 안 나왔어 아직. 상대가 없는데 하면 안 되지 아직은. 상대적인 특화라 그랬죠. 상대적인 특화다. 상대가 없잖아 아직은. 그럼 아직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자, 이러면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는 10명에 1명꼴로 농사를 짓는데 이 지역은 10명에 2명꼴로 농사를 짓죠. 눈 감고 뽑았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민이 더 많이 찝히죠. 그러면은 전국 A 지역 말고 다른 지역, A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10%도 안 되는 지역에서 농사를 별로 안 짓는다는 얘기고 그런 데서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농산물을 이쪽 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요? 상대적인 특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지역은 농산물이 수출 산업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다른 지역은 농산물이 수입 산업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LQ를 보는 거는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LQ를 보는 거는. 그래서 상대적인 특화, 전국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이 말이에요. 또 많으면은 특화된 거예요. 특화. 자, 이런 경우에 LQ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전국의 농업의 비중 분해, 그 지역의 농업의 비중 이렇게요. 전국의 농업 비중 분해 지역의 이거 분모 분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보다 크면 뭐고요? 수출 기반 산업이요. 이거를 지역별로 수출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수출하고 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수입하고.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요. 수입 산업이 수입 산업. 거기 정리돼 있나요? 정리돼 있죠. 특화되어 있지 않은 수입 산업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이 지역은 상업이 더 비중이 작죠. 수입 산업이요. 상업을 수입 산업이라면 느낌이 잘 와닿지 않죠. 상업을 어떻게 수입? 서비스, 상업 서비스. 서비스를 수입한다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이런 상품, 재화는 수출 수입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오는데 이게 가능해요. 상업 서비스도 수출 수입하는 게.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수출 현장이고 수입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는 세종 시민이 강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현장이에요. 저는 세종 시민이에요. 세종 시민이 와서 여기 와서 강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받는 소득은 어느 지역 소득으로 잡혀요? 세종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1인당 소득 집계할 때 제 소득은 거기로 잡혀요. 제가 돈 받기는 어디서 받았지만 여기서 받았지만 그게 세종시민이 강의 서비스를 대전에다가 수출한 거라고요. 그럼 대전에서는 강의 서비스를 수입해 온 거라고요. 그죠? 예, 국가 간에도 로열티 주잖아. 우리가 로열티 주는 건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을 수입해서 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을 가능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해가지고 중개 실무를 하는데 여기 이 논산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요. 논산에 있는 땅을. 근데 여기서 계약서를 쓰고 여기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논산에 에서는 중개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중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1이면은 자급자족 산업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LQ 개념입니다. 됐죠? 그 LQ 개념은 밑에 예제가 있죠, 예제. 예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퍼센트를 안 알려줘요. 저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퍼센트를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주제, 이게 내용도 많지도 않은데 꽤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지금 예제를 보면은 전국이 있고 A 도시, B 도시, C 도시 이렇게 있고요. A 도시, B 도시밖에 없나요? 금융, 제조, 금융, 부동산업. 이게 이제 제조, 금융, 부동산, 제조, 금융,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국이 사천. 그 다음에 금융 제조가 4천, 5천, 천, 전체가 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 도시가 300, 500, 200, 천, 300, 500, 200, 천, B 도시가 1200, 1500, 300, 3천인가요?
천이고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이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을 묻고 있죠. 지금 얘가 얘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걸 보라 그랬죠. 자, 이거는 물론 지금 이 해설을 보면은 LQ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LQ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LQ를 계산해서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특화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특화를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갖는 것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LQ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A 지역은 총 경제활동 인구가 천 명인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비중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비중만. 인원은 작아도 비중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얘는 이쪽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30%고요. 여기는 50%고 여기는 20%고. 그럼 여기는 3천에 1200원. 3,42. 40%잖아요. 여기는 50%. 여기는 10%죠. 자, A 지역이 특화되어 있는 걸 묻는 거죠. 얘가 더 숫자 큰 걸 찾으란 얘기죠. 네. 그럼 이거지 그냥 부동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꼭 LQ를 계산하여라 할 때만 하면 되는 거지. 특화되어 있는 정도 하면은 더 비중이 큰 거를 구하여라 이 소리니까 비중이 큰 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문제의 뜻을 보고 그 뜻에 맞춰서만 풀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설령 LQ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건 실제로 LQ를 계산하는 경우를 본다고 할지라도 자 이렇게 없다고 치고요. 계산 안 했다고 치고 A 지역에 제조업 LQ를 구하라 그잖아요. 그럼 요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A 지역의 제조업 하면 이게 A 지역 제조업 LQ. 그러면은 얘는 항상 들어가야 돼요. 전국의 전체는 항상 숫자가 필요해요. 여기 동그라미 쳤죠. 얘네 둘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분의 천분의 400분의 300 이렇게 계산하면 LQ가 나와요. 저 공식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전국비고요. 이게 지역비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분의 천분의니까 10%분의 400분의 300은 4천분의 300이죠. 맞죠? 맞잖아요. 4천분의 300이죠. 만분의 천분의 4천분의 3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모는 10%죠. 근데 4천분의 300은 7.5%죠. 7.5%잖아요. 3천이면 75%고 4천분의 3천은 75%, 한 개 빠지니까 7.5%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숫자를 계산할 때 쉬운 거를 먼저 계산하고 동그라미 수로 조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보다 작아요, 커요? 1보다 작죠? 맞나요? 그 다음에 A 지역의 금융업의 LQ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만분의 천분의 5천분의 500 10%분의 10% 몇이에요? 1이죠? 금방 나오죠? A 지역의 부동산업의 LQ 하면 이렇게 박스를 치라고요. 만분의 천분의 천분의 200이죠. 10%분의 20%죠. 맞나요? 그럼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꼭 이 저 공식처럼 막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모양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B 지역의 LQ 구하를 다 그럼 B 지역의 제조업 LQ 하면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얘는 항상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기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퉁이. 그럼 이때는 만분의 3천분의 4천분의 1200 이렇게 된다. 됐어요? 간단하죠? LQ 계산 어려운 거 아니에요. LQ 계산 문제 나오면 땡큐 해야 되고 아까 레일리
계산 문제 나오면 땡큐 해야 돼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또 걱정스러워서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전국 AB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국 AB 이렇게 나오고, 제조업, 부동금융업, 부동산업.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 조금 전에 요거 다시 볼게요. 요거. 이 숫자. 아까 조금 전에 만분의 천분의 사천분의 삼백했죠. 이제는 이게 바뀌어버리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분의 사천분의 천분의 삼백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만분의 천분의가 아니고 만분의 사천분의 천분의 삼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다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안에 것끼리 곱하는 게, 여기도 안에 것끼리 곱하는 거예요. 안에 것끼리 곱하는 게 분모, 바깥 것끼리 곱하는 게 분자죠. 4천 곱하기 천이고 천 곱하기 4천이죠. 어쨌든 똑같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전국으로 나오든 이렇게 전국으로 나오든 무조건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나오든 분모, 분해, 분자 항상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땡큐라고. 됐어요? 좀 쉬고요. 뒤에 경제기반 수능은 좀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